안녕하세요. 리리코의 김신일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이제 수시의 실기시험들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눈꽃을 쓸것 같고, 수시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시를 준비하셔야겠네요. 수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수능이고, 수능이 끝나면은 한달 정도의 시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시 모집 요강들을 오늘 가나다군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지역만 한다는 정리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려운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 요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군입니다. 먼저 가군. 가군에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정시에는 남자 7명, 여자 6명, 실기는 7대 3, 실기 70, 수능 30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실기곡은 이태리곡 혹은 아리아, 독일가곡. 가장 티피컬하게 지연번호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경희대에는 이제 남자 12명, 여자 11명, 실기와 수능의 비율은 80대 20, 8대 2입니다. 수시와는 달리 이제 정시에서는 이태리가곡 혹은 독일가곡, 혹은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혹은 독일 가곡, 독일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태리 가곡 부르고 독일어로 오페라 아리아 불러도 되고요.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부르고 독일 가곡 불러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이태리 가곡을 부르면 꼭 독일 가곡을 불러야 되고, 이태리 아리아를 부르면 꼭 독일 아리아를 불러야 된다는 것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국민대학교는 남자 10명, 여자 13명, 1단계를 실기 100%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 인원이 무려 800%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너무 많이 뽑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실기 100%로.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 수능 10%, 그래서 20%죠. 그리고 1단계 성적 80%니까 실기 100%로 뽑았던, 실질적으로 8대 2가 되는 거네요. 실기와 수능. 여기선 수능 10%, 학생부 교과. 수능이 조금 낮은 분들은 국민대학교를 노려볼 만도 하겠네요.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이렇게 한 곡씩 부르면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요, 오페라 아리아는 항상 원조로 불러야 됩니다. 원조. 하지만 이태리 가곡이나 예술, 독일 가곡, 예술 가곡들은 여러분들이 키가 많이 조금 높으면 몇 도씩 낮춰서 불러도 되고요. 너무 낮으면 높여서 불러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아리아는 원조로 불러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성신여대는 이제 18명 뽑는데, 실기 70, 수능 30. 수능의 비율이 좀 높죠. 실기의 비율이 조금 높고요. 독일 가곡, 이태리 가곡, 이태리 아리아. 숙대 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12명 뽑는데, 여기는 실기가 80, 수능이 20입니다. 성신여대는 실기가 70, 수능이 30. 10% 차이는 굉장한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이 조금 낮다 생각하면은 숙대가 날 것이고요. 실기뿐만 아니라 수능에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성신여대가
어드밴티지가 있겠네요. 때에는 출시에는 이제 지정곡이 있었는데요. 이 정시 때에는 독일 가곡, 이태리아 가곡. 간단하게. 자, 이 대는 요번에 출시가 없었죠? 24명 뽑는데, 자, 실기가 60%예요. 수능이 40%. 한마디로 공부를 보고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4등급 이하. 네, 너무 힘들게 됐어요. 이게 학교마다 매번 달라집니다. 독일 가곡 한 곡, 오페라 아리아 한 곡. 이태리 가곡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독일 가곡 한 곡, 이태리 아리아 한 곡. 오페라 아리아는 이제 바로크 아리아는 빼고요. 2분 30초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독일 가곡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요거는 여기에 딱 여러분들이 맞춰서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노래를 하다 보면 1분 30초 되면 땡 하고 종을 치고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든지 짧든지 열심히 부르시면 되고, 뭐, 2분 30초보다 길면 짤 것이고, 그거보다 짧으면 그냥 끝까지 듣는다는 얘기죠. 네, 아리아의 비중이 조금 높네요. 60%. 독일 가곡은 40%. 요거를 잘 신경 쓰셔서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대학교는 남자, 여자 4명씩, 실기 80대 20% 이렇게 보는데요. 통신대는 이제 특별한 게 출석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추천서를 받은 세례교인. 아마 추천서가 두 장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이태리 아리아를 불러도 되고요. 축의예대는 남자 여자 10명씩. 축의예대는 보시면 실기가 90%. 노래 자신 있는 분들은 축의예대가 좀 만만한 거가 되겠네요. 공부가 조금 모자라고 실기에 자신 있는 축의예대가 조금 선택이 될것 같고요. 수능이 10%밖에 안 됩니다. 학생부는 반영 안 한다고.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한 곡. 관세대학교는 뭐 남자 여자 5명, 실기 8대 2 이렇게 됩니다.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하나. 오늘 아리아, 아리아나 뭐 이렇게 부르시. 여러분들 준비한 거 부르시면 됩니다. 한양대학교가 요번에 수시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남자 13명, 여자 12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 100%를 뽑는다고 합니다. 실기 100%로. 일단 노래를 들어본다는 얘기. 1단계에서 실기 100%로 3배수를 뽑는다고 하니까, 남자는 13명 뽑는데 이게 3배수면 얼마나, 39명? 여자는 36명을 뽑고, 2단계에서는 실기 80%를 보고 수능은 20%를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양대학교는 이제 항상 실기 위주의 그런 입학점을 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실기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양대학교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무조건 한곡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곡이나 아리아,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하나 부르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태리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한 곡, 독일 가곡이나 독일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한 곡. 가곡 두개 불러도 되고요. 오페라 아리아 두개 불러도 되고요. 하나 가곡 부르고 하나는 아리아 불러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르셔도 되는데, 한양대는 콩코네가 있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콩코네 한곡 부르셔야 되고요. 그러셨다가 몇 번을 뽑은지는 모르겠죠. 피아노 앞에서 뽑으면 바로 불러야 되니까요.
자, 아리아 가곡은 원어로 불러야 된다. 전천은 가곡만 가능하다. 가끔 가다가 이제 토스티 가곡 같은 경우에 프랑스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태리 가곡으로 부른다든가, 혹은 아리아 중에서도, 저도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지만, 이태리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프랑스 오페라를 이태리 말로 번역해 놓은 걸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프랑스 말로 되어 있는데, 이태리 말로 부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 부르세요가 아니고 탈락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어로 불러야 되고요. 분할 편집하지만 하면 안 되고, 레시타티브는 무조건 생략해라. 아리아만 부르라는 건데요. 아리아 부르면서 여기저기 뭐,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란 얘기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간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나 중간 생략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편집이라는 게 자기 좋은 데만 부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작하면 끝까지. 처음에 시작해도 바꾸지 말고 그냥 계속 부르라는 얘기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군을 알아봤습니다. 분량이 많아져서 다음 동영상은 나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